장맛비로 댐 물이 차오르자 안동댐이 오늘 17년 만에 수문 방류를 예정했지만 댐 하류에서 갑자기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업 때문에 방류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1분 안동댐 바로 밑에 있는 영락교에서 30대 남성이 뛰어내린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원들이 민간 구조대원들과 합동으로 다리 밑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안동댐 측은 수색 작업이 끝날 때까지 수문 방류를 연기하고 수색이 끝나면 계획량보다 많은 양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반면 이마댐은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문 방류를 시작해 초당 3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